도시의 삶은 언제나 그렇듯이 참 고달픕니다. 뭐 하나 욕심처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일주일의 휴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강화도 집에 묻혀 한 주를 보냅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보냈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직접 만드는 음식은 힐링 그 자체이지 말입니다. 뭔 음식들이 건강에는 그리들 좋은지, 도시생활에서 상처받은 몸과 마음이 저절로 치유되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 쉬운 농사 중에 하나가 바로 가지 농사인 것 같습니다. 심어놓고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매주 가지 한 바구니는 기본입니다. 수자는 갓 수확한 가지로 맛도짱, 건강에도짱, 가지나무를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엔 가지 맛있는 줄 몰랐는데 나이 드니까 옛날에 엄마가 해준 가지가 맛있어.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는데 그건 가지만 먹을 때 해당하지 말입니다. 그래도 고기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증가를 막아준다니 오늘은 가지나무를 믿고 뒷고기 파티를 제대로 즐겨봅니다. 가지나물의 마무리는 수잔만의 노하우, 오래전에 어머니께 배운 이것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여기다가 들기름을 넣더라고요. 들기름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참기름보다. 가지는 찬 성질이 있어서 유녀석, 고추, 마늘 같은 열내는 음식과도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수자는 요리대장 뿡뿡이 같습니다. 거기에 직접 재배해서 수확한 수박 디저트까지. 수자는 정말 최고이지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지로 나물만 하는 건 아니야. 8월 16일 수자는 중국풍 어향가지 덮밥을 식탁에 떡하니 올립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가지가 이런 맛이 있었나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건 웬 토마토? 설마 수잔이 텃밭에서 수확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상품성이 뛰어납니다. 토마토 캔 만드는 건데 먹으면 이렇게 건강이 좋대요. 특히 남자한테 좋대요. 내가 만들어서 자기 줄게. 토마토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땀 뻘뻘 흘려가며 30분이나 끓여주었습니다. 이거 이제 넣고 1년 내내 자기가 먹이려고. 이렇게 보관해두면 1년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공효과가 있다고 해서 병을 거꾸로 세워두는 센스. 그리고 수자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김치찌개, 비빔국수, 떡볶이, 나트륨과 당이 많은 요리를 할 때 살짝이 넣어주면 쥐도 새도 모르게 건강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요리대장 뿡뿡인 줄 알았는데 수자는 건강박사 뿡뿡이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이거 할라피뇨 피클? 텃밭에서 땄어? 응. 피클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잔이 음식점이라도 차릴 기세입니다. 아이고
고기를 실컷 먹어서 배 터지겠는데. 파스타 같은 거 먹을 때, 느끼한 피자 먹을 때 오이 피클리즈 먹으면 맛있을걸? 그냥 피자 말고 밥 먹으면 안 돼? 어? 이제 피자를 시켜야 할 판입니다. 수자는 자급자족 음식 만들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맛도 죽이고 건강에도 좋다는 음식을 먹은 탓일까요? 이 집사가 힘이 솟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운 줄도 모르고 온종일 뭘 만들고 있습니다. 주변의 별 얘기를 다 얼마나 바보 어양가지덮밥 맛있게 먹었다는 보답이라고 합니다. 미네랄 우유를 발라주기는 했는데 수자는 월넛 오일스텐을 바르면 안 되냐고 묻습니다. 이 집사는 눈치 보고 하고 싶은 것 안 한다고 하나도 알아주지 않더라. 하고 싶은 것은 해야지 속에 독이 안 쌓이는 거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합니다. 토마토 캐닝이며 피클을 올려두라고 만들었는데 수자는 선반이 너무 예뻐서 이쁜 것만 올려두겠다고 합니다. 덤으로 만들어준 원목 선반에는 디퓨저를 올려둡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쁘지? 아, 너무 예뻐.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라고 수자는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텃밭으로 갑니다. 나 바질 페스토 만들 거. 바질이 지금 되게 맛있을 때, 꽃필 때. 이 바질이 비싸, 집에서 만들기. 이게 집에서 키우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 힘들어. 볶은 잣도 넣어주고 마늘도 소금도. 수자는 주방 선반을 만들어 주었다고 바질 페스토로 보답을 합니다. 수자는 새로 만들어 준 캄포나무 도마가 한번 썼는데 까칠해졌다고 애프터 서비스 되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당근 되지요. 이왕 하는 김에 그동안 이 집사가 틈틈이 만들어 준 주방 도구들을 모두 꺼내놓습니다. 말로는 바질 페스토에 담내라고 하지만 이 집사는 나무와 노는 것이 제일로 좋답니다. 시간이 가도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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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표 도마와 수잔표 바질 페스토 그리고 수잔표 할라피뇨 피클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잔이 도마 애프터 서비스에 감사하다고 또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짬뽕 올려주시는 뜻이야. 야, 이거 청담도 가면은 15,000원이세요. 수잔표 루꼴라 샌드위치? 24가 좋아하라는 스타일은 아닌데 너 도대체 왜 맛있는 거니? 휴가가 끝나고 정신도 돌아오고 건강도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따라온 녀석이 있었으니 한 사람당 2kg 몹쓸놈의 살들이 슬쩍이 따라붙었지 말입니다. 회사에 안 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았나 싶습니다. 수잔이 요리 덕에 몸도 마음도 다시금 건강해지고 충전 만땅입니다. 이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